홍문관 부재학 이덕중은 집이 서학고개에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하였다. 당장 다음날 아침에 과거 시험에 응해야겠으나 저녁끼니 쌀조차 없었다. 부인은 옆집에서 아침 끼니거리로 쌀 한 되박을 구워다 나무 그릇에 담아두었다.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쌀을 담아놓은 그릇 안에 작은 용이 한가득 꿈틀대고 있었다. 쌀알마다 모두 용이 되어 그릇 안에 가득 찬 것이었다. 부인은 놀라 잠에서 깨어나 곧 그 쌀을 손수 방아 찢고 깨끗이 씻었다. 그리고 막 쌀을 가마에 앉히는 참인데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남편 이덕중이 반갑게 맞아들였다. 여인의 남편과는 팔촌 형제간인 이 태중이 찾아왔다. 형님,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오시오? 오래 그러다 보니 이미 날은 저물고 발이 부르트고 더 이상 안 될 듯하여 성박 주점에서 밤을 지내고 이제서야 오는 길이다. 이태중은 그때 충청도 결성에서 살고 있었다. 공이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이 있는가 물으니 부인은 한 그릇밖에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. 그러자 그가 부인에게 그 한 그릇이라도 상을 차려 바깥 사랑으로 내보내라고 하였다. 그런데 부인은 뜻밖의 대답을 하였다. 이 밥만은 결코 나누어 자셔서는 안 됩니다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? 사실은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. 부인은 간밤의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다. 그렇다고 나 혼자 아침을 먹고 멀리서 오랜만에 찾아온 형님을 굶긴단 말이오.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늘이 끝내 우릴 돕지 않을 거요. 그리고는 서둘러 부인에게 상을 내보내게 하였다. 아내는 할 수 없이 상을 차려 들어갔다. 문틈으로 부인이 엿보니 이태중이 상을 받고 한 수를 뜨다가 절반을 아우에게 넘겨주었다. 둘은 그렇게 한 그릇 밥을 나누어서 먹고 나란히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합격자 명단에는 두 사람이 모두 올라 있었다 한다. 비록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살림일지라도 나누고 베푸려는 선한 마음을 지닌 두 사람에게 하늘도 탐복하여 행운을 가져다 주었겠지요. 대체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 할 때는 꿈에 기란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책벗 인생이었습니다.